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떨어진 사람은 이도 저도 아닌 그냥 병신, 그냥 구성마냥 광탈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최종전에 조일장이 올라갈지 변현재가 올라갈지 한번 보시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자신이 응원하는 사람을 채팅으로 쳐주세요. 아 그렇죠. 여러분들 누가 올라가면 좋을까요? 근데 결과가 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현재 선수 아까 보셨다시피 경기력이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정말 누가 이길지 모르는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저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 저그전 프로토스전 과연 누가 올라갈지. 자 선수분들 준비되셨나요? 자 여러분들 준비가 됐답니다. 그러면 경기를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변현재. 그렇죠. STX의 유망주 프로토스 변현재 선수고요. 11시 진영이죠. 그 다음에 한시 진영의 정말 프로토스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죠. 한시 진영의 노란색 저그 조일장 선수입니다. 자 일단은 일장이 일단 다들 아실 거예요. 아까 보셨죠. 변현재는 첫 번째 두 번째 경기에서 바로 변현재를 거의 물량과 운영으로 뚜드러 뵌 바로 조일장. 그렇죠. 근데 맵은 투혼이에요. 투혼은 이제 굉장히 고민 맵이고 여러분들도 정말 연습을 많이 하는 그런 수상충들 굉장히 눈에 익는 맵이에요. 아 근데 지금 채팅창에 지금 10minutes를 쓸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죄송한데 지금 플래시 없습니까? 네 800개밖에 없어요. 역시 진짜 정말 귀찮으시겠지만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 우측 상단에 따봉버튼 컴퓨터로 시청하시는 분들 우측 하단에 따봉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탑10 봉준이의 꿈입니다. 아, 자 네. 일단은 그러면서 바로 조일장 또 오버프리가 그렇죠. 조일장은 운영만 가면 안 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진짜. 근데 변현재 선수가 또 약간 좀 특이하게 하는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원게이트. 정말 여기서 뭐 더블 넥서스가 굉장히 무난한 그리고 리드인데. 중요한 게 바로 원서치예요. 그렇죠. 원게이트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변현재 선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잠시만요. 투게이트인가요? 투게이트일 것 같은데요. 투게이트? 투게이트. 투게이트. 와 본진 투게이트. 굉장히 뭐 색다른 빌드인데 어떻게 플레이할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변현재 빌드는 다 투게이트예요. 그렇죠. 중요한 건 하드코어 진로스로 와가지고 페이를 주겠다. 그런 말인데 또 중요한 게 바로 위치가 굉장히 가까워요. 이거는 질럿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왜냐면 요즘 저그들이 오버풀 이후에 6닉을 바로 찍지 않고 1닉만 찍는 저그들 아! 저는 6닉 바로 찍어요. 왜? 어떤 것들? 저는 이제 안전하게 하면 안 진다는 마인드.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바로 찍어요. 그래서 이제 맨날 지는 거죠. 이런 조일장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니 너가 지잖아요! 1닉을 찍을 것 같거든요. 그거를 이제 심리전으로 역이용해서 지금 변현재 선수가 투게이트를 올리는 것 같은데 너 나랑 이거 끝나고 바로 이제 너 나 그거 할래? 뭐요? 템터스 5원빵으로 10만원 빵으로 아 보세요. 자 1인 찍었거든요. 쫄았죠? 자 1인 찍었어요. 1인 찍었어요. 1인 찍었어요. 자 하지만 상대는 투게이트입니다. 자 일단 1인 찍었어요. 중요한 게 투게이트인데요. 지금 여기서 아 드롤트 됐어요. 이건 바로 질러 바로 찍어야죠. 아 저그니 바로 찍어야죠. 그렇죠. 자 저그니 지금 가는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일단 저그니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빨리 벌어야 돼요. 왜냐 지금 앞마당 내가 볼 때 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앞마당 지줘야 돼요. 이거 3질럿이 됐을 때 프로브까지 나와버리면 무조건 여기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찍는 게 아니거든요. 3질럿 3프로브 가면 굉장히 큰 압박이거든요 저그는. 자 일단 여기서 가스를 빨리 갔는데 지금 1인 정도로 시간을 빨리 벌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4인 떴어요. 상대는 지금 3인 떴거든요. 이거 지소해야 돼요. 취소를 왜 해요? 취소를 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조일장 취소 생각하고 있어요. 취소를 하면 게임을 지는데 취소를 왜 합니까? 취소하고 본진의 해처리 지면 그래도 할만하는 생각으로 막을 수 있는데요. 이거 취소해야 돼요. 이거 취소해야 되는데요. 취소 안 하네요. 취소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취소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지금 프로브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안 해도 돼요. 베른제도 지금 끝낼 생각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면서 멀티에요. 자, 두 선거 듣고 이거 취소해야죠. 한쪽은 채채 맞는 거 취소해야죠. 채 맞는 거 취소해야 되는데요. 조일장 버트러! 와, 시간 벌었어요. 와, 지금 조일장 벌었어요. 이거 막으면 굉장히 유해져요 조일장은요. 자 성금방아 죽지 맞고요. 자 이거 막았어요. 컨트롤 좋아요. 변현재 컨트롤 좋아요. 좋습니다. 이거 막은 것 같은데요 조일장. 이거 막았어요. 지금 와 컨트롤 보세요. 와 조일장 막았어요 이거는요. 굉장히 깔끔하게 막았는데요 이거요. 자 일단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막아도 좋은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막아도 좋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돌자는 툴이 찍어서 레어를 존나 빨리 가고 있어. 아, 자, 근데 이거 레어를 빠른 걸 못 봐서 변주 선수. 근데 알 겁니다. 맨날 가스를 간 게 봤잖아요. 불어버린 돌대가리 같은 새끼. 새끼는 뭐 뇌가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맨날 초반이죠. 인정, 인정. 자, 일단 이러면서 지금 저리 나왔고 질러서는 이제 썬크만 지어주면 압박이 없어. 중요한 건데 변주 계속 보내고 있어요. 이거 좋은 판단이에요. 이거 굉장히 좋은 판단이에요. 근데 돌자도 추가 저번에 계속 찍으면서 드론을 안 보고 있는 것도 진짜로 넌센스입니다. 자, 넌센스요? 자, 넌센스죠. 아, 그래 보세요. 자, 그러면서 질러 계속 오고 있는데 성클이 바뀌어버리면 질러 바뀌었어요. 자, 일단 바뀌었고 이건 막긴 막았거든요. 일단 변현재 선수는 이러면서 빨리 앞마당을 가져가야 되는데 넥서스 지금 오프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넥서스를 가게 되면 무탈 뜨개져가지고 거세가 됩니다. 그렇죠. 유탈이 끝날 수도 있어요. 지금 레어를 빠르게 간 걸 지금 변현재 선수는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일단은 지금 와, 스파이어 굉장히, 굉장히 빠르거든요. 빠른데요, 스파이어가. 스파이가 굉장히 빨라요. 자, 이거 철구의 소울련이 가장 잘하는 투해처리 뮤탈입니다. 자, 투해처리 뮤탈이에요. 투해처리 뮤탈. 자, 중요한 게 지금 3질 지금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질럿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와, 빨리 캐릭터를 가야 돼요. 아니면 뮤탈이라도 알아서 뮤탈 뜨기 전에 빨리 포토라도 지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변현재 선수가 지금 가스도 안 올라가고 있거든요. 가스도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데. 와, 이거 두 가스고 지금 여기서 그렇죠. 질러 한 마리 까야 돼요. 이거 지금 이거 막아야 돼. 이거 근데 그렇죠. 두 가스 보면 무탈. 예상할 수 있죠. 예상할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지금 조일자는 라바를 안 모았어요. 그렇죠. 찔끔찔끔 바로 뺐어요. 이거는 게임 끝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투여철 뮤탈이기 때문에 지금 스파이어가 곧 있으면 완성이 되거든요. 자, 돌아다니 100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질러 잡혔고 중요한 건 아직 지금 뮤탈의 행방을 와, 이거 와, 이거 센스가 보통 센스가 아니네요. 이거 질러 도면 레어. 그렇죠. 질러 도면은 레어로 지금 변신을 하고 나 지금 레어 아직도 안 올라갔다. 레어 나 레어 올라가고 있다. 근데 아니 근데 뮤탈이 찍혔어요. 그렇죠. 뮤탈이 찍혔죠. 벌써 포토. 와, 자, 이거 포토스가 지금 뮤탈이 뜨면 뭘로 막나요 대체? 지금 뮤탈이 뜨면 아니면 질럿이라도 지금 아파서 시간이라도 끌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시간. 근데 뚫을 수 있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질럿 많아요. 많아요. 질럿 많습니다. 들어가야 돼. 지금 들어가야 돼요. 지금 배현재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 포토 포토를 안 가는데. 와, 자, 뮤탈이 벌써 나왔어요. 자, 캐논을 지금 짓고 있는데. 근데 뮤탈 한 개예요. 뮤탈 하나기 때문에. 한 개예요. 예. 자, 이거 배현재 포토를 해야 돼요. 배현재 포토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센카야 돼. 센카면 이제 뮤탈. 뮤탈이 돌아왔어요. 자, 이러면은. 이러면 막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포토 지금 실업합니다. 세 개 이상 깔아야 돼요. 자, 오버로드 빼줘야 되는데 지금 돌자 선수 그런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거 오버로 죽어요. 빼야되죠. 빼고 와, 배현재 지금 들어간 거는 진짜 좋은 판단이에요. 그렇죠. 뮤탈도 알고 시간도 벌고 이거 조울장이 유리한 게 아닙니다. 한 판단이 돌아가게 되면 해처리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조울장 선수가 뮤탈이 떴다 하더라도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 아니고.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또 뭐냐, 배현재는 지금 컨셉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오버로드 자, 지금 본진에 또 드론 피해 받고 있죠. 드론 피해. 와, 이거 배현재가 점점 이거 만약 해처리 해서 게임 끝나는 겁니다. 진짜로 해처리 끝내면 안 돼요. 자, 이거 조일장 선수 설마 16강에서 강타를 한다고요? 자, 이러면서 하고 있고요. 조일장 두번째가 굉장히 운영이 좋은데요. 자, 이러면서 또 질럿이 와, 커세로 나왔어요. 커세로 나와요. 자, 일단은 지금 조일장 선수가 좋은 점이라고는 뮤탈 지금 한 분의 정도밖에 없는데 뮤탈로 지금 내가 볼 때는 피해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 앞마당에 지금 여기 포토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드라곤 한 마리밖에 없거든요. 차라리 앞마당 가는 게 좋아요. 스커지 뒤에 스커지 뽑아야 돼요. 그렇죠. 지금 여기 끝내야 됩니다. 끝내야 됩니다. 이거 조일장 끝낼 수 있어요. 조일장 선수 스커지 조일장 선수 이거 끝내야 돼요. 자, 앞마당 조일장 사드라 나왔어요. 원 커세어까지. 자, 스커지 나왔어요. 자, 조일장 이거 끝낼 수 있어요. 조일장 끝낼 수 있어요. 이거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누가 앞마당 가도 죄가 있고. 그렇죠. 자, 이거 끝내려고 하는 거 같은데. 그 캐논이 두 개가 있어서. 다른 게 더 좋은데요. 자, 스커지. 잡았어요. 조일장 잡았어요. 이거 조일장 풀어보. 이거 내 번째 끝났어요. 내가 끝냈어요. 조일장 후속타 저글링. 후속타 저글링. 와, 조일장! 일단 막기 막았습니다. 근데 피가 굉장히 심해요. 조일장도 안 나갑니다.
조울장도 할만해요. 조울장도 하면은 뭐냐면 우석타로 저그림 뽑았어요. 근데 이게 득이 될지 아니면 여기서 해가 될지. 근데 앞마당 갔으면 끝났거든요. 아 이거 최종전이라 가지고 아 진짜 여러분들 시청자가 3만 2천명 추천과 즐겨찾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과연 자자자자 또 들어가요. 스커지가 있어요. 스커지 안에 있거든요. 뮤탈 안에 스커지 있어. 뮤탈 안에 스커지 있어요. 스커지 조울장 못 들어. 자 들어와 스커지 잡아. 이거 내가 볼 때는 조울장이 잠시만 이거 드라마예요. 드랍은 아니겠죠 설마? 드랍은 그냥 아무리 보시고요. 드랍은 아니고요. 자 이거 지금 자자 본질 조울장이 못 들어 본질 찍어 쓰고 있어요. 아빠다 들어갔어. 와 조울장 이거 포토만 빠게 되면 드라군의 시작점이 저금이 가능해서 그렇죠. 프로브만 잡아줘도 능력이에요. 이제는 프로브만 잡아줘도 능력인데 자자자 저글링을 싸먹거든요. 싸먹을 자 추가타로 아, 계속 저글링하고 있습니다. 추가타 저글링 계속 보고 있어요. 추가타 저글링 계속 보고 있는데 막혀요. 오 막혔습니다. 근데 중앙계 지금 이거 저글 지금 저거 할만해요. 왜냐하면 프로브가 굉장히 없어요. 그렇죠. 프로브를 굉장히 많이 잡았기 때문에 자자자 저글링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요. 근데 지금 변호사는 프로브로 막아야 돼. 같이 막아야 돼요. 드라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같이 막아야죠. 같이 막아야죠. 와, 조일장. 이게 바로 조일장이에요. 진짜 생각을 하는 저거예요. 생각을 하는 저거예요. 이거는 프로토스가 유리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히드라는 거 가고 있고 지금 프로브가 얼마 없어요. 내가 볼 때는 탱크트가 탈 그런 시간을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원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글링이기 때문에 프로브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앞마당 일도 못해요. 근데 지금 조일장 선수도 지금 드론이 없거든요. 앞마당에. 근데 여기서 조일장 판단은 프로브만 지금 찍어주면 그렇죠. 그렇죠. 프로브만 찍어주고 있죠. 아 이거 계속 와요. 포즈를 깨네요. 포즈 깨는 거 하면 프로브를 잡아주는 게 더 중요하죠. 프로브 잡아주는 게 더 중요하죠. 자 여기서 조일장도 와 추가적으로 계속 저글링을 네,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생각이에요. 자, 아 근데 캐논 하나 완성됐습니다. 근데 조일장도 프로브 수만 보면 어? 할만하네? 운영 가면 되겠다. 운영 가면 됩니다. 조일장은 괜히 올인 갔다가 막혀버리면 더 불리하겠죠. 예, 지금 자, 커세어도 있기 때문에 지금 오로도 잡히고 있거든요. 자 포즈 깨는 판다. 포즈 지금 오른 못 막습니다. 그렇죠. 바로 히드라를 못 막게 됩니다. 히드라를 못 막아요. 조일장이 이런 판단이에요. 이거 포토만 깨면 이제 와 우속타는 내가 볼때 저그림 뽑는데 길로 뽑아왔어요. 와. 근데 이제 우속타는 히드라예요. 자 지금 스커지가 지금 커세어에 쫓기고 있거든요. 자 일단 중요한 게는 커세어가 아니라 최근에 이거 파일럿만 이거 뽑게해주고 후속타는 히드라 아니네요. 아, 드론을 뽑아주네. 그렇죠. 왠줄 아십니까? 프로브가 얼마 없어요. 지금 여기서 운영만 가다가 내가 할만하다 내가 할만하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조일장 지금 좋아요. 근데 변현재 선수가 지금 테크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은 아프리카 TV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토스가 유명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아세요? 프로브 보세요. 그렇죠. 프로브가 너무 없어요. 그리고 포토를 박았기 때문에 테크 아동까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조일장은 3H를 완성됐고 이제 히드라 나오고 와. 히드라 또 압박이 되면 또 뭘 지어야 돼요? 포즈를 지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포지가 지금 파괴가 됐기 때문에 지금 포지가 없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압박만 줘도 히드라를 못 끝내도 됩니다. 압박만 줘도 프로토스 포토만 받게 만들면 이득이에요. 그리고 지금 히드라 바로 치료도 아니라서 히드라가 툭팍 이러면 질럿을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일단은 변현재 선수는 아둔을 가기보다는 로보틱스를 가주는 판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명예해설. 예, 왜냐면 지금 히드라를 막을 수가 없어요. 아둔은 그렇죠. 히드라를 막을 수가 없어요. 히드라를 막을 수가 없어요. 로보틱스를 가서 리버를 뽑는 판단이 가장 좋은 판단일 것 같거든요. 자, 프로브 가져. 자, 와, 근데 센스 변현재 히드라 지금 먼저 보는 게 그렇죠. 끝났어. 자, 히드라 봤어요. 봤어요. 히드라 보면 바로 대처해야죠. 자, 일단 지어야죠. 포지는 바로 지어져 있거든요. 자, 캐논을 지어야 됩니다. 캐논. 자, 이제 와, 드라마 가진대요. 자, 이러면서 저글링 언제 들어왔나요? 근데 이거는 막을 수가 있겠는데요. 저글링 들어온 거는 손해입니다. 차라리 같이 하는 거 좋은 게. 자, 조일장 선수. 조일장 지금 히드라 나왔고요. 자, 지금 사업을 먼저 하지 않고 스피드업을 먼저 해줬거든요. 자, 조일장. 자, 들어갑니다. 조일장. 자, 그렇죠. 이거 끝내는 판단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압박만 줘도 돼요. 그렇죠. 압박만 주고, 그렇죠. 이렇게. 하지만 조일장 선수가 끝낼 수 있을 때 끝내려고 지금 판단을 내린 것 같거든요. 자, 추가적으로 계속 히드라를 뽑고 있기 때문에. 조일장, 자, 이러면서 난전을 펼쳐주면서. 조일장 난전. 자 조일장 이거 사업까지 됐나요? 이거 사업까지 된 거 같은데 조일장 히드라는 사업됐어요. 이거 사업됐어요. 조일장 히드라는 남들 히드라보다 훨씬 세게 와 이거 지금 포토 갈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보니까 사업이 됐기 때문에 이거 시비트가 그렇죠 안쪽에 말해 건너 뭐 리소스가 와 조일장 진짜 대가리가 너무 좋아요. 조일장이세요? 아 조일장이에요. 이거 리소스 깨지면 운영 가도 이제 이득이에요. 어영부영 가는 것보다 이거 보세요. 조일장이 이런 생각이었어요. 앞에 스가 깨지면
지금 변현재 선수는 할 게 없죠. 할 게. 변현재 초반에 굉장히 유리했는데. 그렇죠. 와. 와 진짜 돌자가 하나하나 소름입니다. 진짜 운영하는 게. 아니 프로토스전은 깨달은 것 같아요. 진짜 깨달어. 근데 지금 변현재를 종기만 하면 히드가 다 빠졌어. 오버로드 다 잡아야 돼. 오버로드 다 잡으면은 뭐 역전의 상황이 나오죠. 이 나오신... 경기를 보니까 옛날에 김영부에서 허영부가 떠올라요. 아. 이런 토스가 굉장히 불리하시던 때 이런 오버로드 잡고 그러면서 그 다크 템플러 프로토스의 마지막 한 방을 말씀하시죠. 그렇죠. 마지막 한 방 그게 있습니다. 아직 몰라요. 이거 몰라요. 지금 이거 내가 볼 때는 이거 지금 질러 바로 되기 전까지 히들한테 딱딱딱딱딱딱딱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아 죄송합니다. 아브리카 팀 관계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냥 딱 좋다고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계자 여러분. 자 일단 이거 템플러 기지도고 지금 지어지고 있거든요. 자 근데 조울장은 지금 판단을 하죠. 내가 유리하다 멀티를 가야 여기서 끝낼 수도 있는데 왜냐면 어영부영 막히면 그렇죠. 토스한테 기회를 주는 거니까. 옛날에 김명훈이 왜 졌습니까? 유리한 상황에서도 계속 꼬라박다가 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조울장은 운영가예요. 왜냐 내가 할 말 아 이렇게 커세어 잡히면 왜냐면 커세어가 지금 1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노업이기 때문에 자 이러면서 지금 오버로드 위에 히드라가 있기 때문에 수거까지 됐어요. 이거 진짜 절됐어요. 근데 프로토스의 마지막 한 방을 모으려고 해도 지금 게이트가 두 개밖에 없어서 그렇죠. 이거 약간 지금 허영무 비해서 김병우 자리 떠오르는 게 뭐라면 똑같아요. 그렇죠. 한발 다 깨졌고 지금 중요한 건 다크템플 탱커 탔어요. 그때 허영무가 왜 이겼습니까? 다크템플로 돌리면서 난전을 하면서 꾸역꾸역 템플로를 히드라 다 잡아먹고 이득이득 치해주다가 마지막 한 방으로 끝내는 경기. 그렇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상황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냐면 왜냐면 지금 게이트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그때는 네 개였죠. 그때 여섯 개였어요. 네 개였어요. 진무선 방 하실래요? 또 네 개 하십니까? 네 개. 아 너 어제 진무선 털렸지. 너희 어머니 아버지 그 뭐야 지금 그 지금 대출 받는다고 설이 있던데 어제 그 진무석 방 진유로 윤종이한테 대출 받는다고 설인데 진짜입니까? 말이 무시고요. 자 일단 그러면서 자 히드라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조울장은 여기서 만약에 히드라를 꼬라박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업 지금 히드라. 그렇죠, 그렇죠. 꼬라박을 수도 있는데 안 꼬라박는 이유. 와 지금 하이 템플러도 나왔거든요. 변현재 선수가 마지막 프로토스의 한 방을 지금 준비하려고 있는데 와 아, 근데 변현재도 운영가요. 왠 줄 아세요? 변현재도 운영의 자제 아까 구성훈 좀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지금 조일장도 와 근데 조일장 선수가 멀티까지 가져가면서 근데 여기서 조일장 만약에 널크로 변타하면 진짜 토스한테는 헬입니다. 그렇죠. 정말 뭐 프로토스가 왜냐면 토스가 지금 가난한데 여기서 옵저버까지 뽑으려고 그러면 게이트를 못 늘려. 그렇죠. 로보틱스까지 지어야 되기 때문에 게이트를 늘릴 수 있는 자원을 로보틱스에 가야 되기 때문에 시청자가 3만 6천 명 어제 저랑 똑같이 찍으셨네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 했잖아요. 괜찮습니다. 아, 자 조일장 조일장 지금 이런 굉장히 좋죠. 이거는 뭐 끝내겠다는 판단은 아니라 조금 이득 그렇죠 잘... 그렇죠 그렇죠. 와 변현재도 지금 생각을 잘해야 돼요. 왜냐 상대가 지금 여기 5일차까지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렇다는 건 아직 변현재는 지금 원대처리 아니 원대서스 지금 여기 갈가먹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조일장 여기 앞마당 아직 쌩쌩합니다. 정력이 넘쳐요. 조일장 선수가 만약에 8강에 올라가게 되면 윤찬이 선수랑 저그를 테란전을 하거든요. 와 윤찬이 진짜 여러분들 C조 D조 개꿀잼인 게 뭔지 아십니까? 김명훈 구성훈 아 김명훈 최우선이죠. 김명훈 최우선 VS 그 다음에 조일장 올라가면 조일장 vs 윤찬. 와. 그리고 반대쪽 조에는 김태경 윤호태 연보성 김태경 8강전 진짜 개꿀잼. 근데 지금 조일장도 생각해도 럭커 빨리 뽑아야 돼요. 템플러가 나오고 눈이 모이는 순간 진짜 옛날에 아니 근데 색깔이 왜 소름이 돋아. 8강 멤버가 왜 이렇게 세나요? 8강 멤버가 거의 진짜 옛날에 스타리급급이. 와 럭커 나왔는데 럭커 나오기 전에 이거 알아야 돼요. 럴커 나오기 전에 지금 이거 조일장 내가 또 출동해야 돼요. 이거 알면 스톤 두 방이면 다 터지거든요. 자 이거 지금 조일장도 생각해야 돼요. 조일장도 생각해야 돼요. 조일장도 지금 생각을 해야 돼요. 나오죠. 그렇죠. 나와야 돼요. 아, 자, 그러면서 조일장은 5시 멀티. 와 5시 멀티. 와 그때 좋은 게 최우선 아니 최우선 지금 배런지에도 오버로드를 조금 조금씩 지금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게 굉장히 와 이거는 이거 내리에요. 이거 내리에요. 아니 또 엑소스가 다 열려요.
이제 히드라로 안 다니니까 벨크로 다닙니다. 이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조일장이 여기를 파괴한 이유. 이거를 기대를 봤어요. 와, 진짜. 기대를 봤어요, 조일장은요. 아, 조일장 와. 지금 무리하지 않고, 왜냐면 최종전이다 보니까. 떨어지면 탈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와.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토스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욕하고 바로 들쑥 걸었어요. 진짜. 야, 씨발라마. 너는. 자, 넥서스! 이거 소스는 진짜 눈물 나요. 토스는 진짜 눈물 나요. 이거 러니까 아, 이거 지금 벨란테 선수가 뒤에 아,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지금 달려서 된 것 같은데 제제 와 여러분들 추천과 진격 찾기 안 하신 여러분들 추천과 진격 여보세요? 와 조일장 선수 일단 8강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조일장 일장아 반말할게. 네. 일장아 진짜 사랑한다. 일장아 진짜 너의 경기를 보면서 와.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형 잘하시잖아요. 아니야 일단 이런 훈훈한 인터뷰 필요 없고요. 일단 조일장 선수 변현재 선수가 마지막에 투게이트를 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플레이였던 것 같거든요. 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가로 그러니까 원서치 투게이트냐 제가 포진액이냐 둘 중에 하나 찍었는데 예예 예. 그래서 투링했는데 제각이라고 생각하고 투링했는데 그래서 근데 아예 배제는 안 했던 게 드론으로 정찰을 가가지고 아~ 그걸로 봐서 마당의 처리가 견제 얼마 안 받아가지고 썬큰이 빨리 박혀서 잘 막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설마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히드라 이제 넥서스로 이제 포트가 안다이는 쪽이 넥서스를 깼지 않습니까? 근데 네. 초반에 어떻게든 앞에 포토 그러니까 포지 팔러는 깰려고 그랬어요. 그 심시티한 구간 설마 설계였습니까? 뭐였냐고요? 그러니까 초반에 저글링이 들어왔을 때 앞마당 쪽에서 싸웠지 않습니까? 질럿이랑 무리하게 네. 파일런이나 포지랑 그게 심시티가 돼 있었어요. 질럿이랑 네. 드라고 싸울 때 처음에 네. 그거를 지금 무리하게 깨려 그랬던 게 설기였어요. 히드라 넥서스 깨려고. 그죠. 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런 플레이를 펼쳤는데 일단은 8강에서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조 1위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최우선전 좀 약간 아쉬웠습니다. 테란전의 이런 약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8강 상대가 윤차이 선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잘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저구 두 명 잡고 올라왔죠. 어떤 아 윤찬희 선수가요? 네. 예, 그렇죠. 그렇죠. 이제 김명훈 선수, 김정훈 선수를 잡고 올라갔기 때문에 네, 아 잘하시더라고요. 네, 뭐 자신 있어요. 와. 자신 있다. 그러면 조일찬 선수 이제 윤찬희 네. 선수인데 솔직히 말하면 테란전이 약간 좀 약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윤찬희 선수 상대로 할 만하십니까? 아니, 자신 있다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가 묻는 거랑 내가 묻는 거랑 달라요. 왜냐면 너는 일단 내 똥바지기 때문에 막아내 보세요. 자신 있습니까? 만났어요. 근데 저 태란전 그렇게 안 못해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 안 못하다고요? 네. 조일장 선수. 네. 그러면 무조건 8강에서 올라가면 만약에 4강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김태경 선수를 만날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김태경 선수를 만날 수 있는데 김태경 전도 자신 있나요? 4강은 좀 이른데 만나기에. 오! 아직 만나기라 결승에서 만나야 된다. 네, 그렇죠. 이야, 그렇죠. 김태경 vs 조일장 가면 진짜 역대 개꿀잼 나오죠. 조일장 선수 팬분들에게 한마디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어서 오늘 아 솔직히 손이 좀 안 풀려 있어가지고. 말렸는데 첫 게임도 그렇고 두 번째 경기도 그렇고 세 번째 편에서 이제 좀 잘 돼가지고 어떻게 올라갔는데 뭐 현재한테 미안해서라도 일단 8강 넘고 네 더 높이 올라가려고요. 와 조일장 선수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스타레그를 보는 게 뭐겠습니까? 후원이 있어서 그럽니다. 아... 후원 광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안 하신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여러분들 우리 스마트컴 보시면 이제 스마트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싸요.
우리 본체를 사시는 모든 분들께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헤드셋 여러 가지로 다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30만 원대부터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이런 거 정말로 좋습니다. 그리고 2년 안에 컴퓨터가 박살이 납니다. 그러면 여기가 사장님입니다. 고쳐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반대기 때리면서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기분 나쁘세요? 아, 아니. 아니죠? 자, 40만 원대 이런 거 정말 싸요. 우리 스마트컴에서 본체를 사셔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혜택 정말로 2년 안에 박살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공짜로 수입 없이 돈이 없이 고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마트컴 좀 많이 애용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그다음 마지막으로 템터스 여러분들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텐더스 봄 상품이 나왔어요. 모자도 예쁘고 그다음 맨투맨 이런 거 정말로 예쁩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청바지까지 셔츠 이런 거 다양하게 예쁜 거 많으니까 여러분 텐더스 많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봉준이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미난 거 굉장히 많아요. 우리 무봉주 유튜브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 우리 철구 유튜브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스타리그 영상을 못 봐가지고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철구 형 유튜브 제 유튜브에 가면 바로 그렇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구독 안 해주신 분들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추천 한 번씩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우리 또 자표 텐트스 리그만의 아, 다 자표 불러주기 전에 다음 주 바로 또 8강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8강이 이어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8강 이벤트도 굉장히 많고 8강 이제 대진표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8강 좋은 이벤트 많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승자 맞추기. 여러분들 우리 좌표 조일장 반가면서 8강 올라간 거 축하한다. 오늘은 디풀이 없나요? 디풀이 일단은 보고 기겠습니다.